빌드업을 통해서, 그다음 미들라인에서 하나의 패스가 다음 결정력을 만들어주는 그런 연결고리가 필요한데, 키포인트가 바로 이강인 선수가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살라, 손흥민. 축구, 그 이상의 퍼포먼스, 스포츠웨어, 블라인드. 네, 안녕하세요. 꽁맹TV 김명지입니다. 지금 현재 아시안게임 이제 열리고 있고, 예선전 리그전 통해서 이제 대한민국은 조 1위로, 네, 결과가 나왔고, 이제 상대 팀 16강에서 붙을 팀이 키르기스스탄, 야, 정해졌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이제 예선전 끝났는데 이제 1, 2, 3차전 보시고 전체적인 크게 다들 이겼는데 분위기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사실 평가전 하면서 걱정이 많았어요. 물론 상대 팀이 객관적인 전력을 알기 전에 뭐 경기였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아시안게임 예선전을 통하면서 나왔던 그런 경기력은 분명히 안 보였어요. 대한민국 선수들이 항저우에 가서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평가전에 염려했던 그런 문제점들을 예선전을 통해서 확실하게 다 벗어났다라고 느껴집니다. 골 결정력, 집중력, 그다음 일관성 있는 경기 운영, 처음부터 끝까지 가질 수 있는 집중력과 원팀으로서의 모습들 너무나 좋습니다. 아시안 게임 전부터 이강인 선수가 언제 합류하느냐, PSG 막안 보내준다, 막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아시안 게임 시작하고 나서 합류를 했고, 또 오늘 또 35분 전반전을 뛰었어요. 이강인 선수 합류가 늦었죠. 이제 PSG 또 그리고 예전에 그 손흥민 선수가 이제 아시안 게임에 참여했을 때 모습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스케줄 관리를 했을 거예요. 이강인 선수가 필요한 시점은 사실 예선전보다는 8강부터죠. 아마 그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PSG도 그렇게 계획을 잡았을 테고 황선홍 감독님도 빨리 합류하면 좋았지만 어쨌든 그 규정상 아시안 게임에 대한 차출에 대한 의무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 PSG에 대한 그 입장을 이해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강인 선수가 합류함으로써 팀 내의 어떤 그런 뭐 단결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필요한 이유는 빌드업을 통해서 그다음 미들라인에서 하나의 패스가 다음 결정력을 만들어주는 그런 연결고리가 필요한데 키포인트가 바로 이강인 선수가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8강 넘어서 우리가 만나야 될 팀들은 까다로울 팀들일 텐데 이강인 선수의 경험 또 내지는 경기 운영 능력 그리고 킬패스는 팀이 승리하는 데 엄청난 도움과 전술 전략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상대 팀은 이강인 선수에 대한 집중력을 뭐 발휘하면서 견제를 해야 될 텐데 여기에서 오히려 반대쪽에서 공간이 나오면서 그쪽을 공략할 수 있는 전술적인 움직임과 전략적 선택지가 또 대한민국한테 있다는 거예요. 이강인 선수가 뛰므로써 그 상대가 고민하면서 대응해야 될그 생각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복잡해지는 거죠. 대한민국은 심플하게 경기 운영을 이끌어갈 수 있고 상대는 막아야 될 다양한 옵션들에 대한 준비를 함으로써 집중력을 발휘하기 힘든 그런 케이스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때또 변수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하나는 이게 중국 항저우에서 한다는 거, 그리고 또 중국 팀을 만날 수 있다는 거, 또두 번째는 VAR이 없다는 거. 정확히 봤어요. 야. 일단 심판은 공정하게 볼 겁니다. 근데 어쨌든 홈 어드밴티지는 있고 지금 아시안 게임이 시작되고 있지만 심판에 대한 권한에 대해서 너무 크다 보니까 벌써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걸 제가 알고 있고 여러 사안들이 아시안 게임에 유독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보면 8강전에서 만약 중국과 붙게 된다면 황주 홈이라는 홈트세와 그다음에 VAR에 대한 것들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축구에서 상대와 실력 차이가 뭐한 6대 4, 7대 3 정도 될때 확실하게 전력적 우위를 가져가지 않고 있다라면 심판들이 한 번씩 보이는 그 홈트세가 있다라면 엄청난 곤란을 겪을 수 있는 거죠. 이게 VAR과 홈트세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바로 중국하고 붙는다는 거예요. 다른 팀과는 그래도 괜찮죠. 어쨌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염려하시는 게 맞잖아요. 저도 염려가 돼요. 팬들이 제일 염려하시는 그두 가지 있잖아요. 항저우에서 열리는 홈트세와 VR인데 어쨌든 중국하고 만나니까 아마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팀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뭐냐면 심리적인 거죠. 파울이 아닌데 파울 불고요? 파울 5대 될거 파울 안 불잖아요. 여기에서 시비가 붙으면 흥분하는 쪽은 약간 당하는 쪽이 원래 그렇게 흥분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카드를 딱 받게 되면 그때부터 팀이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냉정한 판단과 그 움직임과
터치와 마무리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오프사이드는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골 들어갈 때까지, 시술 볼 때까지 무조건 최선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승 확률이 또 어떻게 되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점치고 있는데, 아, 또 이용표 위원님께서는 60%까지 이렇게 전망하시더라고요. 네. 김용지 대표님께서 보실 때 우승 확률 어떻게 되는지. 얼마 전 인터뷰를 사실 한번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25% 플러스 이제 10%에서 40% 정도를 봤었는데, 그 이유는 4강전에서 만날 팀들 보면 다 우승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었다라고 보면, 거기다가 이제 원팀 내지나 이제 선수 스쿼드에 대한 것들을 봤을 때 한 40% 정도까지 줬는데, 사실 후하게 줬다고 생각하는데, 이영표 위원은 60% 줬다 그러고, 뭐 국내 밴드는 더 많은 퍼센트에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매 경기 붙어야 될 상대들을 보면 60% 이상 맞아요. 이제 16강에서 붙을 확률은 예를 들면 키르기스스탄하고 하면 8, 90% 이길 확률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8강 올라갔을 때 만약에 중국이랑 붙는다면 한 7-3에서 6-4 정도. 자, 그 다음에 또 4강전 올라가면 아마도 사우디랑 붙을 텐데, 사우디랑 붙으면 6-4 정도. 그 다음에 결승이 남아있잖아요. 결승이 아마 일본, 저쪽이 지금 혼전이에요. 이란, 카타르 등등 우승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팀들인데, 그 팀 중에서 한 팀하고 붙으면 제가 볼 때 결승전 단판 승부이기 때문에, 승부차기까지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결승전 올라가게 되면 붙어야 될 팀들이 제가 볼 때는 일본, 이란, 카타르, 뭐 북한까지도 유력한데, 만약 일본이나 이란 상대로 대한민국 결승전에서 붙어서 이길 확률을 그러면 또 60% 정도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8강부터 60, 70%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경기마다는 60, 70%가 맞지만, 이걸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퍼센테이지 한 20, 30% 떨어지게 맞죠. 예를 들어서 2022년 월드컵을 한번 가볼까요? 그때 당시에 뭐 브라질, 아르헨티나 해서 뭐 영국, 독일, 스페인까지 우승 확률 있는 팀들 있잖아요. 최고로 우승 확률 많이 받았던 팀이 제가 알기로는 브라질인데 꼴랑 20%입니다. 그 우승 확률을 사실 40%, 50% 준다라는 거는 제가 결코 적게 줬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 경기, 한 경기 60, 70% 준 거는 오케이, 인정합니다. 근데 우승 확률에 대한 거는 4, 50%. 야, 50%도 정말 많이 준 거죠. 그래서 저는 35%, 40%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매 경기 붙어서 이길 확률은 16강전 8, 90%. 8강전 중국전이 오히려 고비일 수 있어요. 60%. 그 다음에 4강전 사우디 한 60%. 그 다음에 결승전은 5.5-4.5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르헨티나가 2022년 우승을 했었는데, 우승 확률이 제가 알기로 많게는 8%였고요. 8강 올라갔을 때야 35% 줬어요. 그 다음에 결승전 올라갔을 때 몇 프로 준 줄 아세요? 53%-47%였어요. 프랑스랑. 그러고 보면 우승 확률이 떨어지는 게 맞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시안게임 우승 위해서 한국팀한테 가장 필요한 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위기 관리 능력? 4강 이상에서부터는 결국은 집중력의 차이가 아닐까라고 생각되는데, 그 집중력은 결국은 뭐 골 결정력이잖아요. 득점력과 그 수비에서는 지금 무실점인데, 한 번의 고비는 분명히 올 거예요. 그 고비를 넘어서는 경기력을 보여줘야 된다. 보통 저희들 그런 얘기 하거든요. 초, 중, 고, 대학교까지 뭐 이렇게 시합을 보면, 물론 K리그도 마찬가지고요. 한 번에 고비가 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고비가 승부차게 될 수 있고요. 근데 그 고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승리로 가득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고비를 넘자. 지금 제가 볼 때는 우승할 수 있는 뭐 확률적인 팀들이 한 8팀, 9팀 정도가 되는 거예요. 보면 중국, 이란, 사우디, 베트남은 어쨌든 뭐 그래도 동남아 치고는 그래도 우승 확률이 조금은 있는, 그 다음에 일본, 카타르, 대한민국, 북한까지인데, 어쨌든 이 8개 팀 중 우승이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4강전에서 보면 대한민국, 사우디, 일본, 카타르, 이란, 이쪽은 진짜 혼전이에요. 그런데 자, 8강의 고비는 중국이고, 그 다음에 결승에 갔을 때는 제가 볼 땐 일본 아니면 이란을 만날 텐데, 오히려 일본이 더 까다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연령명 차이는 대한민국은 좀 더 형들이 나왔고, 일본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더 어린 친구들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기술적인 완성도나 전술적인 이해도는 일본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결승전에 만날 일본에 대한 대비가 철저해야 되고, 고비를 잘 넘었으면 하는 바람인 거고, 근래 또 대한민국과 일본의 어떤 그 축구의 어떤 흐름을 보면 일본이 앞서간다라고 객관적인 평가들을 많이 해요. 그 이번 기회에 그런 우려와 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경기력으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따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